긴급 속보. 사우디 빈살만 폴란드 빠져라. 현금. KF-21 47조원 계약. 한 무기 도입. 미국 대신 한국 전투기로 싹 다 교체. 전술 입문 훈련기 겸 경전투기 FA-50 블록 28대를 9억 2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투기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현재 폭 넓은 비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KF-21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방위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번째 유럽 고객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폴란드 언론으로부터 한국산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해 KF-21 보람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비록 폴란드 정부나 PGZ가 향후 KF-21 보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폴란드가 KF-21 보라매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옵션인 것으로 보인다. 군사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점점 깊어지는 방위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폴란드 정부가 대한민국과 KF-21 도입에 관한 대화를 결국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번 주 초,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양국 간 방위 협력 관계는 머지않은 미래의 KF-21, 보라매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산업협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으며 비드고슈츠에 있는 제2군용항공공장이 자연스럽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파트너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항공업계를 이끌고 있는 이 회사는 이미 F-16 전투기 그리고 C-130 허큘리스 수송기의 정비와 수리를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폴란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 위해 두 차례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PGZ는 FA-50 파이팅 이글을 FA-50PL 블록 24형으로 개조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협력하고 있는 중이며 폴란드 전투기 파일럿들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FA-50 조종훈련을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폴란드가 KAI FA-50 경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KF-21 보람의 구매 가능성으로 옮겨졌다. KF-21 보람에는 4.5세대 세미 스텔스 초음속 전투기로 뛰어난 기동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 유지비를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2026년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2023년 1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최초의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 도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서는 최초로 음속의 장벽을 깬 전투기가 되었다. 게다가 동년 3월 4일 역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AESA 레이더를 장착한 KF-21 시제 3호기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틈새 시장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파트너들과의 협상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인도 경전투기 LCA, 테자스, 트자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말레이시아 수주전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눈에 띄게 대담해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 현재 환율로 13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육박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방산 물품 수출 시장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체결한 몇 가지 대규모 방산 거래들을 발판 삼아 유럽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폴란드 정부가 KF-21 보라매의 첫 유럽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KAI KF-21 보라매는 기존 4세대 및 4.5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차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다양한 요인들이 KF-21 구매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유럽 전역을 강타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정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폴란드는 철저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국 군대의 전투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발시킨 유럽의 안보 위기 상황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대한민국 방위산업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다. 2022년 작년에만 대한민국은 폴란드에게 K9 자주포, K2 주력전차,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48대의 FA-50 경전투기를 판매하는 등 다수의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주어진 상황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위 협력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한국에서 생산된 가장 진보된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나라를 찾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역대 최고 수준의 방위 협력 관계 또한 KF-21 보라매를 폴란드로 제안하도록 장려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눈여겨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폴란드 공군의 주력이 노후한 전술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앞서 현재 폴란드 공군의 주력을 구성하고 있는 48대의 F-16C, D블록 52플러스를 F-16블록 72분의 74양으로 반드시 개량해야만 하며 종국적으로는 신형기체로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폴란드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호의 SU-22와 미코얀 E-29를 대체하기 위해 32대의 F-35A 전투기를 인수하는 계약을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과 체결했다. 이들 F-35A 위 인도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F-35A 전투기의 부품들 중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록히드 마틴과 체결한 계약에는 절충교역 조항이 없으며 이는 폴란드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전투기를 전반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F-35A의 경우와는 달리 만약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가 가까운 장래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KF-21 보라매를 조달하기로 결정한다면 폴란드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폴란드와 대한민국 정부 그 어느 쪽도 아직 그러한 합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게다가 향후 도입될 F-35들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구형 전투기 E-29들을 대체하게 되겠지만 2024년부터 F-35가 인도되는 동안 혹사당하고 있는 기존 F-16C, D들의 노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폴란드 공군의 전술기 전력에 큰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폴란드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방산 파트너들 중 하나인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보라매를 도입함으로써 F-16C, D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소속 이일우 연구원은 미국 언론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2029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KF-21 블록 2의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싶다며 관심을 표명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 더해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가 미국의 F-35 전투기와는 달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2023년 3월 6일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 KF21 보라매 플랜보이언트 코리안 파이터 ZSH 아이온 유럽 애프터 FAO10 테이스트 석세스 인 말레이시아 폴란드 KF21 보라매 FAO10 이 말레이시아 폴란드에서 성공을 맛본 후 등장한 화려한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 시장에 눈독을 들이다 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 위 특성을 생각해본다면 FAO10의 후속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KF21 보라매에 대한 평가가 박한 쪽에 속할지 아니면 후한 쪽에 속할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에 대한 유라시안 타임즈의 평가는 결코 야박하지 않습니다. 사실 유라시안 타임즈가 지적한 KF21 보라매의 강점은 이미 여러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언급되어 오고 있던 부분입니다. F-16과 동등하거나 살짝 더 우수한 기동성을 지닌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스텔스 설계를 가진 전투기라는 컨셉은 실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다른 4.5세대 전투기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용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KF-21의 시간당 운용 유지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저렴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